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를 7대4로 승리하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. 롯데는 1회 말 선취점을 낸 뒤 곧바로 2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전준우가 3런 홈런을 쏘아올리며 달아났습니다. 6회 재차 동점을 허용한 롯데는 김민석의 솔로 홈런 등으로 달아나면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. 투수 김원중은 9회 초 등판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KBO 역대 21번째 1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.